강물처럼 가을도 깊어져 갑니다. 어머, 경치 좀 봐. 물도 줄줄줄줄 흐르고 새 친구들도 있고. 와, 소나무 좀 봐. 세월을 이겨낸 소나무는 언제나 진한 감동을 선물하죠.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그려놓은 것 이렇게 같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까 제 마음이 빵 뚫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또 어떤 어르신이 저를 기다리고 계실지 한번 가보실까요? 고향집으로 출발! 오늘의 고향집은요, 깊은 산골짜기에 둥지를 튼 마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자리한 집이었습니다. 올라도 올라도 끝이 없네. 할머니 볼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 저기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 아이고, 혼자 따라왔어? 애썼네 오니라고. 손녀딸이 왔어요. 그래 잘했어. 여기 지방에서 아무도 사람도 없고 해서 얼마나 내가 저기 심심한데 잘 왔어 잘 왔어. 아 그러셨어요? 잘 왔어. 들어와. 고향집 구경을 해봐야죠. 와, 진짜 우리 옛날 시골집 같다. 그렇지 옛날 다 이렇게 살았지. 지방도 불 어제쯤에도 불 떼고 잤잖아. 이렇게. 아 이게 아직도 불 떼고 주무시는 거예요? 응, 불 떼고 자야 돼. 추워.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 이런 냄새 났는데 똑같아요. 나 옛날에 원래 이렇게 풀떼고 살아서 그 냄새가 있는 거야. 냄새요? 응, 냄새가 연기 냄새예요. 연기 냄새. 근데 그래. 저는 이 냄새가 좋아요. 정겨워요. 이제 뭐 저런 데 가서는 아파트 가서 이런 냄새 어디가 있어? 그쵸. 그럼 이런 데서 와서 괴기 꼬먹어 그 좋다고 그러잖아. 이 불 끄집어내고. 그쵸. 와 진짜 정겹다. 야, 오래됐어, 얘가. 아니, 50년 넘었어. 긴 세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아궁이 앞을 지켰다는 할머니. 부엌엔 오늘도 온기가 가득합니다. 들어와. 아이고, 아이고. 여기 할머니 방이에요? 응. 이거 우리 가족 사진이야. 손자들하고. 아들 하나, 딸 둘, 야, 뭐, 우리 둘 몇이야? 하나, 둘, 셋, 넷. 8명 찍었네. 8명 찍었어. 저 할아버지가 작년에 갔어. 천당에 갔는데, 낮에 때, 돌아다닐 때는 별로 안 좋았는데, 저녁에 이제, 이게 혼자 앉아서 테리 보면 이제, 그때 저까지. 늘 보고 싶으시대요.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응. 오늘은 할아버지 빈자리를 제가 채워드릴게요. 고맙지 그렇다면. 고향집을 지키며 홀로 지내는 할머니. 자식들을 위해 짓는 농사는 중요한 일상이라는데요. 저도 힘을 보태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고구마를 캐야 한다는데 밭이 생각보다 넓고 정갈하더라고요. 우선 무성이 자란 고구마 잎부터 걷어주는데요. 아유 만만치 않았습니다. 와 사실 잘한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아들 이거 혼자 하시기에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아이고 걷어도 걷어도 끝이 없는 게 손이 여러 번 가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 이뻐도 더 잘한다 야. 괜찮아요 할머니? 더 잘하네. 아 진짜요? 그럼 더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칭찬은 더 토하듯 춤추게 하죠. 그동안 홀로 해오셨던 농사일, 오늘만큼은 손녀딸에게 맡겨주세요. 있어요, 고구마. 큰 것 같은데? 드디어 고구마를 찾았습니다. 와, 큰 고구마. 저 재밌어요, 할머니. 네,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원래가 소 걷을 때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일할 때는 힘드는데 그래서 퇴근해도 그래 하는 거지. 하늘 더신 거고. 와, 할머니 이거 봐요. 고구마 두 개가 붙은 것 같아요. 맛있게 생겼네. 아, 땅고구마다. 맛있게 생겼어. 땅속 가득 가을이 내어준 선물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와, 맛있겠다. 그제니는 이걸로 쌀에 무질러서 쭉쭉쭉 쪼개가지고 밥 얹어서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세 개씩 넣어줬어. 그럼 밥은 얼마 안 돼. 고구마만 쑥쑥 나오지.
그렇게 해서 보태 먹었어. 그렇게 먹고 살았어, 다. 할머니의 추억을 하나를 안고 돌아갑니다. 아이고, 애썼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요맘때 꼭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있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 돌캐예요, 돌캐. 돌캐? 응, 콩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콩을 두드리는 거예요? 응. 두드려 파면 잘 떨어져. 처음 보는 거네. 어떻게 까요, 콩을? 패대 먼저. 오오. 우와. 할머님은 간단하게 쓰시는데. 네. 콩알이 통통 올라오는 게. 거침이 없으신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야라 내려갈 때요. 이게 때려줘야지. 한번 해봐. 이렇게. 아, 초하시도 하는 거예요? 돌리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 돌리는 거예요. 어머. 아이고. 아, 이게 돌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 맞는다니까. 아이고. 콩을 털어야 되는데 초실 터네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려. 오, 아까 낯질은 잘했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멀찌감치. 오, 맞나? 딱 하다 보니 조금씩 손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실 그동안 콩을 먹기만 했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얻기 위해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쳐야 돼요? 야, 바짝 말려갖고 이제 다 털어주다 가장. 아니, 2, 3일 더 걸려야 돼. 아. 응. 신경들, 이제 힘들니라는 데 서리 앉아. 배고프잖아. 배고파요. 배고파. 뭐, 뒤를 봐봐. 뭐 있는가? 먹을 거. 우와, 감이 주렁주렁 열렸네요. 배고플 때 먹으라고 그러지.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이 댁에도 감나무가 그냥 굳이 크게 서 있네. 그렇죠. 손녀들이 오면 요 홍시를 챙겨주신다는데요. 제가 요거 따볼게요. 요거 빨간 거. 네. 이거는 진짜 초아 씨가 도와드려야 되겠네. 이거? 요거. 아니, 이쪽 거. 요거. 잘 익은 녀석으로 골라봤습니다. 이거 못 딸 거예요? 제가 딸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손녀 딸이 할 수 있습니다. 간지 채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나와라! 등 같아! 어? 맞다! 한 번에 성공이에요? 맞다! 땄어요! 왜 들어갔냐? 땄긴 땄는데.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장대로 감따기, 다시 도전!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같은데? 아, 이렇게 해야지. 됐다. 됐다. 거기서 이렇게 돌려야지 안 빠져. 빠져. 이게 터지지 않게 잘 내려야 되는데. 이거 뒤로 잘 빼야 돼. 떨어지지 말아야 돼. 떨어지지 말아야 돼. 와, 잘 땄다. 어떻게 안 떨어지고 잘 땄네, 진짜. 그렇죠. 되게 딱 땄다. 귀하게 얻은 홍시. 그 맛을 안 볼 수가 없죠. 우와, 진짜 홍시다, 홍시. 입안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녹는데 달콤하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진짜 꿀맛이다, 꿀맛. 이게 왜 맛있는지 알아? 직접 따서 먹을게. 내가 이제 뭐 힘들어갖고 따서 먹을게. 그래, 맛있는 거야. 맞아요. 힘들게 따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제가 할머니 덕분에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그리하더라.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쟁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 거예요.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해요. 할머니랑 시장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우리 손자들 산동시장 먹을 거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여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살 것 많아. 구경 한번 해봐. 마침 장날이라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여기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볼까요? 바로 먹어봐. 맛있어 이거.
제 눈에 어묵이 딱 띄더라고요. 시장에선 또 이런 게 재미겠죠?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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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를 먹을 게 살맛나. 할머니도 잘 드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나오서 먹으니까 좋죠? 맛있어. 순댓달이랑? 한 개 2,000원씩 4,000원. 근데 순댓달로 할 거 이거 먹고 안 사 먹어라. 하나가 내 만들어야 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부는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네. 시장에 온 이유는요. 저녁 창거리를 사러 온 건데요. 할머니의 선택은 단골 생선 가게.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반찬이 있으시대요. 코드가 들어가면 그 좋아. 요거 세 마리 만 원. 요거는 네 마리 만 원. 이놈 줘. 큰 놈 먹기 봐. 맞아. 이봐. 응. 이렇게 시시해야 눈이 떴던 거 맞다. 큰 놈 먹어. 싱싱한 고등어를 사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굵은 소금만 뿌려주면 끝입니다. 석사닭 굽으면 겁내 맛있던데 해줄게. 응, 맛있어. 먹어보면 알지 이제. 말씀만 들어도 침이 꽉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고, 맛있게 먹어. 할머니가 사준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가셔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자, 그럼 이제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볼까요? 먼저 밥은요. 아까 캔 고구마를 먹기 좋게 자른 후 쌀 위에 얹어주면 되는데요. 이제부턴 아궁이 불 위에서 그 맛이 달라집니다. 솔솔 풍기는 밥 냄새에 배꼽 시계가 울릴 무렵. 꼭 먹어봐. 이제 숯불다가. 그래? 어딘가. 드디어 자반고등어가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석쇠에 굽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고등어 냄새 나요. 맛있겠다. 고등어 냄새 나지 그래. 옛날에 이렇게 자주 해 드셨어요? 그거 비싼데 뭐 많이 사나? 한두 마리지. 식구 대식구 되면 뭐 얻어먹지도 못하지. 애들 먹고 그러면 뭐 저기 무수 같은 거 이제 많이 넣고 하면 이제 무수나 건져 먹고 그렇지 뭐. 아, 조림으로 하셔서. 잠깐인데 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그 분량도 싹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역시 아궁이 구우니까 다르네요. 다르지 그럼. 맛있게 꺼줄게 먹어봐. 네. 밥 한번 먹어봐. 고구마 밥은 어떨까요? 고구마 밥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아, 잘 됐다. 먹어봐 어떤가 이제. 와, 진짜 맛있겠다. 조미 많이 드세요. 홍닭도 많이 먹어. 나도 좋아. 좋아. 아, 맛있어. 난 끝장 좋아. 저는 살코기가 좋아요. 할머니한테랑 환상의 콤비인데요? 할배 먹다 앉아 혼자 먹으니까 밥맛 돋고 그래요. 근데 혼자 떨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기운이 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네. 저도요. 그래요.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나니 정겨웠던 오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어떻게 할게요? 왔다 그냥 가도 어떡하지? 서운해서? 그니깐요. 좀 더 있다 같은 척 꼽구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좀 재밌은 게 그래요. 그니까. 재밌은 게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할머니랑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나도 너무 재밌었어. 오늘 잘 놀았어. 요새 진짜 저기 좀 이랬는데 혼자 데려와갖고 엄청 재밌었어. 하루라도 잘 재밌게 넘어갔어. 다행이에요. 제가 조금이나마 할아버지 빈자리 채워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뭐 잘했어. 오늘 좋아. 좋았어. 하루를 잘 넘어갔어. 안 가면 안 돼.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요. 진짜. 네, 나오지 마세요. 오늘 갈게요. 그래. 나오지 마세요. 진짜. 가볼게요. 좋아. 할머니의 따뜻함 잊지 않겠습니다.